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 9급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직 치시는 분, 시설직은 이제 세 과목이니까 이제 11시 11시 한 20분 그때쯤에 이제 뭐 카톡으로 이제 수험생이 시험지를 보내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5분에 가답안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시 7급 가답안 올리는 것 때문에 해설 강의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서울시 9급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 국가직 9급보다는 조금 어렵다. 자, 하지만 지방직 9급하고 이제 수준이 약간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이 서울시 9급이 조금 더 올드한 스타일인데, 스타일은 약간 다르지만 난이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서울시 일행 기준으로 90점 정도면 뭐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다음 이제 이걸 95점 정도 받으셨으면 그래도 한국사가 합격하는데 상당히 소중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문제 만점 받으신 분들은 한국사 만점 받으신 분들은 이거 나름 깡패 점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분들. 자, 그다음에 17문제가 난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40%, 조금 평소보다 한 문제가 더 나왔는데 요게 은근히 이번 서울사법도 근현대사를 40%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근현대사 비중이 의외로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A형 기준으로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10번. 물론 이제 10번은 자,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을 좀 동원하면 뭐 이게 좀 우리가 속어법이라고 하죠. 아닌 새끼를 세 개를 골랐다니까 잘 모르는 역사서지만 걔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번을 틀린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솔직히. 이황 이이까지는 압축이 금방 되는데 뭐 뻔할 뻔짜리 이황 이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이황 같기도 하고 이이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실제 수험생들이 저희들도 동력모의고사에서 이 성악 지표를 그 사료로 다룬 적 있지만 이렇게 성악 지표를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서 이렇게 낸 경우는 우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악 지표를 우리가 사료로 던져주고 시즌2와 시즌3에서 각각 독자적인 문제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요렇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황 이둘 중에 하나인데 좀 이걸 확정을 하는 게좀 약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조금 사실 이게 약간 좀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이게 뭐 애국 공채가 국내외 동포들에게 애국 공채, 독립 공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국외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능검에 기출돼 갖고 어쨌든 뭐 국내에도 애국 공채를 뭐 팔고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한테도 애국 공채, 특히 미주 지역 동포들이 이제 애국 공채, 독립 공채를 많이 샀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국어 문제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4월 10일 날 임시 의정원이 먼저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틀 뒤에 임시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에서 아마 이제 살짝 장난을 좀 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10번 문제는 뭐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조금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 문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특히 이제 이번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기출 문제를 많이 베꼈더라고요. 기존의 기출 문제를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지금 이제 A 책형하고 B 책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1번부터 5번, 그다음 이제 6번부터 이제 10번, 요걸 서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11번부터 15번, 그다음 16번부터 20번, 요게 이제 좌우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번 문제가 B책형인 사람들은 6번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조선후기 국학연구. 자, 뭐 다른 건다 맞고요.
한치훈의 해동역사고 허목은 기연, 그러니까 기연은 허목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요거는 기연이라고 하는 책이 교과서에 없는 책이지만 뭐 이건 이제 기출이 됐고 뭐 기출이 워낙 중요하게 한 두 번쯤 됐기 때문에 쌤이 그 이게 뭐 국가직에도 한번 나왔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도 한번 나왔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우리 기출 독종 같은 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뭐 수업 시간에 PPT 화면에도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아마 틀린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보자마자 뭐 1초 안에 답 나오는.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을 묻는 거니까 전민변정도감.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문제도 자, 보자마자 거의 1초 안에 답이 나오죠. 자, 이런 뭡니까? 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 단위가 있었던 건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공은 고려시대만의 특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뭔가 하고 유심히 봤을 때인데 1, 2, 3, 4번을 보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뭡니까? 요건 5품 이상으로 고쳐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18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태조왕건이 그나마 지금 합리적인 정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쌤이 맨날 내장전하고 공해전 서로 바꿔주고 말장난 친다 그랬죠. 요건 뭐 경찰에서 기출이 한 4번 5번 됐을 거예요. 이거 말장난 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 틀렸다고 징징대시는 분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올해 서울 사복도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가가 바로 카이로 회담이죠. 미영중 정상들이 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1943년에 만나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바로 미소 공동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1945년 12월 28일 자 뭡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협정이 되겠습니다. 미영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카이로 회담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좌우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이거와는 관련이 없죠. 자, 이건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좌우합작 운동은 그 나중에 자, 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 이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서로 대립이 발생하자 중도파 인사들이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나는 해방 이후고 가는 해방 이전이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난이도가 전부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요 6번 문제가 쌤이 자, 전형적인 제가 절대연도 특강하면서 이번에 자, 요런 거 엄청 강조를 좀 드렸죠.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동학농민운동이나 가보개혁 틀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대문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하하고 중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하고 중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당오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883년에 그 우리 자 뭡니까? 이 그 박문국하고 기기창 전환국 할 때 그 전환국에서 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갑오개혁 때까지 갑오개혁 직전까지 이 화폐가 주조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은 왜 안 돼요? 한성순보는 갑신정변 일어나는 날 윤정기가 뽀사졌다 그랬잖아요. 쌤이 이거 절대연도 특강에서도 이야기했고 요거 기출도 됐죠? 기출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 모의고사 엄청 많이 냈습니다. 시즌 1, 2, 3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서유견문 6.1준이 자 미국의 보빙사를 따라갔다가 귀국을 해갖고 개화당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연금을 산다 그랬지. 가택연금 상태로 10년을 있단 말이야. 그때 쓴 게 서유견문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연금이 풀려가지고 1894년에 이 서유견문을 출간을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뭐 3번은 당연히 이거보다 한참 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일본도 일본과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보면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특별히 여러분들이 워낙 공시생들이 이걸 약해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걸 훈련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기출독종에서도, 그 다음에 500제 천제에서도, 그 다음에 동경모의고사 시즌 1, 2, 3에서도 졸라게 제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뭐 큰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뭐 이게 뭐 한능검이나 수능이나 우리 공시에 여러 번 기출됐죠. 자, 바로 가가 묘청이고 나가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깨알 같은 장난을 쳤죠. 자, 바로 금에 대해서 금국정벌, 칭제건운과 금국정벌을 주장했다. 요와 금은 다른 나라입니다. 요는 거란, 금은 여진,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편년체, 삼국사기가 기전체죠. 자, 뭡니까? 이게 삼국사기 고려사가 기전체라고 하는 건 이건 초등생들도 압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에다가 깨알 같은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답이 정답으로 남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자, 쌤이 요새 특별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자, 의천진울만 졸라게 나오는데, 자, 의천진울 말고 자 여러분 해심과 요새를 좀 주의하자. 제가 해심과 요새 자 좀 특별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동영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자, 8번은 아시겠지만 요건 뭡니까? 경감 문제, 경감 지문 그대로 베낀 거죠. 경감 베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똑같은 요 사료, 요 네 줄 똑같은 거 요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천지에서 한 두어 번 다뤘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 강진 만덕사에서 자, 백년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라고?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뭐, 보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의천, 동그라미 4번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자, 뭡니까? 보자마자, 자, 보자마자 1초 컷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1991년 노태우 정부니까 북방 외교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자, 요건 이제, 자, 난이도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삼국사기가, 자, 삼국사기가 고조선 안 다뤘다는 거, 삼국사기 아니라 삼국유사가 고조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단군설화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최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당연히 안 다룬다고 봐야죠. 삼국유사가 최초로 다뤘으니까. 자, 1번 제끼입니다. 동남이 3번에. 쌤이 열녀실 기술 맨날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열녀실 기술은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사를 다룬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다른 건 다 몰라도 3번은 절대 답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고려사와 고려사자료가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니까 고려사겠죠. 그러면 이놈 저놈 다 떼면 정답되는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2번밖에 없죠. 우리가 자 표제 음주 동국사량 뭐 솔직히 저도 이름 정도만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몰라요. 이름 정도만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답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16세기 유희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 이제 단군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자 언급하고 있답니다. 저도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이번 기회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요거 자 뭡니까? 이게 거의 뭐 요것도 10초 컷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비성 함락 660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가 먼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평양성 함락, 아, 백강전투가 668년이니까 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평양성 함락, 자,
668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매소성 싸움, 자, 요거 뭡니까? 675년이니까 요 나아가 요렇게 가야 되겠죠. 자, 요런 식의 순서 배열은 솔직히 이건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이런 거가 틀린다. 이거 공시생 아니죠. 위장 공시생입니다. 공시생을 가장한,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대략 의상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도 거의 뭐, 5초 컷이죠. 문제만 읽어보면, 자, 광해군 때의 정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체제로 바꾼 게 명종 때죠. 자, 요거 을묘예변 직후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13번 문제. 어우, 인쇄 상태가 완전히 글자가 다 깨져가지고, 요건 이제 전봉중 공초죠. 그러니까 이제 전봉중 공초니까 가는 뭐 상식적으로 전주 화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주 화약. 자,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강소 설치나 배정개혁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이 전주 화약 때 다루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뭐 다들 지금 뭐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 제가 뭐 강조 많이 좀 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일단 지금 나가, 아니 니은이 바로 총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이게 1980년 5.18 광주민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기업, 이게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죠. 60대의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은 아마도, 자, 직선제, 자,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6.29 선언이 되겠습니다. 6.29 선언. 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일 신협약인데 한일 신협약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닌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배경이죠. 요건 배경입니다. 배경.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 갑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쌤이 특별히 많이 좀 강조하던 문제죠. 자, 뭐 세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간경도감 월인석보. 자, 월인청강지곡하고, 자, 그 다음에 석보상제를 합친 게 월인석보라 그랬습니다. 자, 월인청강지곡은 세조, 그러니까 세종 때인데, 이걸 뭡니까? 합친 월인석보는 세조라고 제가 서브노트에서 좀 강조를 해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17번이 나왔네요. 자, 이 문제 17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딱 보면, 자, 왕과 사대부를 위해서 왕도 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성악, 이 황의 성악 10도냐? 자, 또는 이의 성악 집요냐? 솔직히 힌트가 별로 없죠. 평상시에 진짜 이 정도 내용을 깊게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공시생 중에서 0.1%.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찍어 갖고 틀린 사람은 심심한, 자, 위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쳐갖고 쇠뻑으로 맞은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자, 평균 1점 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2번과 4번으로 압축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느낌상 4번 같다. 왜? 이건 책이니까 성악 10도는 보통 책이라고 부르지 않죠. 10개의 도해라고 합니다. 10개의 도해로 성리학의 핵심 이론을, 자, 선조,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황 선생이 만든 게 성악 10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성악 10요, 성악 10요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18번 문제입니다. 뭐 요거 작년에도 나왔던 거 그대로 똑같이 나왔네요. 자, 요거 기출이 그대로 뭐 거의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입니다. 자, 요거는 자, 3번에 흥선대원군이니까 3번이 거의 뭐 5초,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난이도 중이에요. 난이도 중. 왜 난이도 중이냐? 자, 2번하고 4번하고 이게 헷갈려. 2번하고 4번하고 헷갈려. 왜? 우리가 애국공채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을 한 건데, 자, 봤더니까,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까, 국외 거주동포라고 딱 단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씨, 국내도 포함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알딸딸해요, 요게 요 표현이.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저도 수업시간에 이걸 강조했다 그러면 저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4월 10일 날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죠. 4월 13일 날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4번이 더 정확한 답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 얘가 더 정확한 답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2번은 한 능검에 이렇게 나와서 맞게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국어 문제인 거죠. 국내 동포들에게도 애국공채를 발행을 했고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동포, 특히 미주지역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애국공채, 독립공채를 판매를 했으니까, 자, 이건 국어 문제로 봤을 때 뭐 국외 이주 동포들에게도 뭐 애국공채를,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그 말 자체는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더 정확한 답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는, 자, 요건 뭡니까? 뭐 초기국가,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형사치수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적인 혼인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 틀렸죠? 나머지 것들은 뭐 틀렸으니까 그건 쉽게 답을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10번은 좀 피해 나간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하고 19번에 아마 고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요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 자, 운 좋게 100점 맞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를 틀리거나 둘 다 틀린 사람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9급 시험이 지금 몇 개가 지나갔죠? 6개인가 7개가 지나갔죠. 법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국가직 지방지, 그 다음에 서울사법,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상구급, 자, 그 다음에 교행, 자, 7개가 지나갔네요. 거기다가 경찰을 뺀다고 하더라도 7개입니다. 자, 요 7개 중에서 진짜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부님 수업에서 우리 기본서나 우리 서브노트에서 명백히 벗어난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제가 이 9급 145문제하고 경찰 1차, 그 다음에 북부여경 40문제, 여기서 제가 올해 9급에서 185문제가 지나갔는데 제가 딱 한 문제 인정했습니다. 경찰 1차에 국제노동기구 ILO, 그거 제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그거 안 다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 19번 문제도 제가 약간 좀 미진했다 이렇게 수업에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자, 뭐 제가 안 가리켰는데 다른 쌤은 가리켰나요? 그 ILO를?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근데 러닝타임이 어떻죠? 제 강의가 기본 강의가
기본 심화 강의가 3,600분, 3,700분 정도 됩니다. 자, 7,000분, 8,000분짜리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7,000분, 8,000분짜리 강의를 아무리 꼼꼼해도 그걸 한번 돌리는 것보다 3,000분짜리 강의를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자 과연 자 우리 고종훈 선생이 강의가 그렇게 짧은데 빵꾸가 안 나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제가 가장 먼저 가다본 올리고 해설 강의 올렸지만 제가 빵꾸 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9급에서는 빵꾸 날 리가 없습니다. 9급은 무조건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칠준생은 뭐 쌤이 좀 이따 뭐 또 서울시 7급 뭐 서울시 7급 문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서울시 7급 제가 분석 강의 따로 할 텐데요. 구준생들은 탁 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다. 이건 작년 올해 재작년 그재작년 제가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한국사만큼 확실하게 범위가 있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국어가 범위가 있습니까? 영어가 범위가 있어요? 아니죠. 한국사는 확실히 범위가 있는 과목입니다. 제발 범위를 넓혀도 좋은데 제발 교과서 범위를 좀 탄탄하게 따지고 나서 범위를 넓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의 공시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 처음부터 방대하게 접근하죠. 그래서 초점을 잃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찬찬히 한국사 앞으로 혹시라도 내년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